종이를 많이 쓰고 있는 요즘 용도에 맞지 않게 아무 종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혹시 당신도 아무 종이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종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?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PT를 진행하게 된 윤치호입니다. 일단 PT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. 이상 밀크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발표가 어땠나요? 사실 뭐 발표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 않나요? 맞아. 솔직히 종이빨이지. 종이가 좋아서 집중하게 만들더라고. 맞아 맞아. 혹시 그거 밀크 PT였나요? 우리는 밀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내에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아무 종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. 이제 좀 달라지셨습니까?